가계 부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겠다고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빠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3.0%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고금리라고 지금 석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고금리 아니죠. 3.5%가 그 고금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하자면은 한국은행에서 이게 정부 눈치 봐가지고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하려면 더 올렸어야 되는 거고 연착륙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연착륙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올렸다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경기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리지를 못하니까 나는 안 올리지만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도 괜히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 대표님께서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준금리가 높냐 낮냐를 보는 기준은 제가 보는 기준은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금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2에서 3%로 한국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금리가 3.5%라는 것은 이 중립금리의 상단이라고 보는 3%보다도 0.5%포인트 높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립금리인 2에서 3%보다 높은 3.5%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만 상승 속도가 꺾이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뭐 여러 가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값의 그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반등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 결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또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내년 선거하는데 좋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격의 하락과 앙등에 대해서 그 뒤에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노란한 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주 대표님 저랑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가지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초래한 계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수요를 갖다가 끌어내리기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1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그런 일련의 수요 억제 정책은 사실 부동산의 신규 공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의 결과로 수요는 줄어들었지만요.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결과였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약간 내가 지금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을 따져보자니까 말하는 지표가 몇 퍼센트 됐다 이런 게 중요하네요. 네. 가계부채가 증가가 이제 멈춘 게 21년 4분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 금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그때 주택값이 엄청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이제 사던 사람들도 약간 겁이 나면서 더 이상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네.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추가 대출이 안 일어났고 가계대출의 상승이 멈추면서 주택값도 내려가고 전세값 뭐 위기 나고 하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특례 보증 해가지고선 40조를 풀어서 아직 다 안 썼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부동산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그걸 갖고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쓰면서
내려가던 속도가 멈춘 것이고 네. 멈추는 거 보니까 혹시 이것도 한번 무슨 수가 없나 싶어서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좀 빌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실제적으로 왜 올라갔고 왜 내려가는 뒤에 있는 얘기를 빼놓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코트 입은 사람 진맥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는 기간만 늘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박자를 맞춘 다음에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물가가 빠르게 잡혔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더 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와 투자가 갑자기 같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경기 침체에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석 교수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혼자서 소설을 쓰는 것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정부가 긴축재정을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 재정을 갖다 확대를 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긴축재정에서 물가 낮추고 낮추면 이제 거기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낮추고 굉장히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이제 소설인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재정을 10조, 20조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 같아서 그게 약간 좀 이상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돼서 물가가 내려가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지금 애초에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여전히 3%대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채 넘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석 교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재정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가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문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정책을 해야지 거대 내놓고만 나는 건전전쟁 할 거라고 말하면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잖아. 한 대 맞을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물론 한 번 말한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생각을 말하면 자기가 바보가 되니까 안 바꿀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은 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국민들은 좀 더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